장비를 맞추신 우리 유회장님께서 아마 열성을 다해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서운한 마음이 아마 많이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유회장님 이렇게 보니까 불철저에 많이 노력하시고 소소한 일까지 전부 뛰어다니시고 기룡사 다 살피시고 그러셔서 참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속으로 생각한데 아 제가 유회장님이 동문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2년 동안 굉장히 수고 많이 해주신 우리 유회장님의 늘 건강하시고 사업도 잘 되시고 그렇게 하시는 의미에서 제 건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회장님 하면 여러분께서는 건강하세요로 화답해 주십시오. 자 유회장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래 사세요. 건강하게 사십시오. 오래 사시면 모르겠는데. 건강하게 사세요. 차트가 다 보이니까. 성공이네. 예요. 예요. 이번에 그 30주년에서 동문 태보의 광고 비용으로 100만 원을 드리고 SG였습니다. 아동문에서 100만 원을 아니 도장에서 주식에서 승도를 그래봐서 올려 32회 동기회를 모두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아유. 아, 나가실 때 박명록 안 쓰신 분들이 오늘 써보고 가세요, 회장님. 신임 회장입니다. 30년 대야 동창이었죠.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32회 기계제독과를 졸업한 하광수입니다. 이번에 그 30주년을 맞이해서 많은 선배님들께서 참여를 해주셔서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32회가 열심히 그 화합하고 단합해서 좋은 동기회로 발전을 시키면서 우리 동문회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동문 우리 선배님께서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제4차 운영 계획입니다. 우선 재정 인원이 50명에서 전화 2인과 2인장으로 해서 19분이 왔고요.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분이 20명으로 39명이 참석했습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2013년 제4차 운영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도 수입 이상도 작년도 수입 실제에 비해서 한 3천만 원 가까이 좀 높게 측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지출 항목에서는 뭐 다 손을 댈 수 있는 항목이 아니고 이 피고 발행비가 전체 예산의 한 19% 차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 3,400인가 3,500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좀 지출을 뭐 어떻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어제 제가 사무처장한테 말씀드렸더니, 제로 용지가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변동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회비 입금되는 거 보면, 연회비 내시는 분하고 평생회비 내시는 분하고 빼면 사실 일반회비 내시는 분은 뭐 한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3천만 원 우리가 받자고 지금 우리가 3,600만 원 주에서 회비를 이 회보를 사실 반영해서 보내는 건데 아 이제 뭐 SNS도 많이 발전이 되고 그랬으니까 여기 참석하신 우리 임원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다음 임원회의 때는 이걸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컨트롤 해주셔서 다음 모임 때는 제가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뭐 수입 들어올 뻔뻔하고 이 지출 항목을 뭐 세이브할 수 있는 항목도 뻔한데 조금 더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부수가 줄인다고 해서 틈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아니 부수를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고 네. 뭐 발행 가치를 1년에 몇 번 발행해요? 네. 기간지를 뭐 반기 줄인다든가 1년에 4번인데 네.
내가 이걸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장까지 내가 다 갖고 평도 붙인 아주머니들까지 내가 다 만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이 용산구청에서 나갔습니다. 네. 내가 믿을 수가 없는 숫자야 그거는. 샘플을 달더라고요. 한 뭉탱이. 그래갖고 몇 뭉탱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뭉치 안 올리고 나가버리면 금방 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앙구청으로 옮겼어요. 중앙구청은 어떻게 되냐면 소문돌이 장갑을 달아줘요. 추락이면 추락이 다 전체를 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장난이 안 돼. 그런데 용산구청에 가면 요만한 보따리 하나는 꼭 고박이 열 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실을 저에 고박이 둘이 열 해놓고 여덟 개만 실어도 그만이에요. 왜? 사람이 작업하는 작업비용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시 내가 실사를 하니까 용산을 제 신인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고가 있는데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맞다. 그러고서 바꿨어요. 바꿔놨는데 내가 재미있는 얘기를 할게요. 엊그저께 16회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지금 우리 현실이 이래요. 통과는 통과 전기과 거기는 나오는데 회의 내고 나와서 밥을 먹는데 전체 16회는 또 안 나와. 또 이거 동문회 행사 옵니다. 그런데 회비는 안 냈어. 예, 저 여러분들 친구들 회비 몇 명이나 냈는가 그 회고에서 한번 보라고요. 안 냈다니까요. 안 냈다고 야 회비 좀 내라니까 그걸 왜 내냐고 그래. 그래서 너 좀 보니까 잘못된 사람이다 말이야. 안 내려면 여기도 오지 마라 임마. 그럼 내년부터 내겠습니다 이랬는데 그래서 이 신문이 그나마 줄어들면은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동호회가 또 있어요. 그리고 지역이 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 저기 돈을 또 내주는 게 있잖아요. 회장님들이. 그래서 그런 거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내가 볼 적에 줄이면은 줄이면 얼마나 그 돈이 줄어들지 난 모르겠는데 그리고 줄어든다는 게 뭐 한번 줄어들면은 그 한번 작업하는 것만 줄어들잖아요. 근데 그거 리본이니까 뭐 이렇게 세 번으로 줄면 그 7-800만 원 줄어드는 거든요. 근데 내 생각은 횟수를 줄이려고 하지만 7-800만 원을 벌려고 해야지. 그래서 지금도 봐요. 이제 다른 방향으로 들어왔는데 이 뒤에 맨 끝장 보십시오. 큰정이 다 가서 우리는 회계연도가 10월 말일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회통념상 12월이기 때문에 12월인 거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10월 말일이에요. 그래서 10월 말일로 오고 오늘날 감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는 지금 내년도가 시작된 거예요. 이게 총회도 원칙이 1월달에 하는 게 맞는 건데 춥고 그러니까 1월달까지 지금 땡겨서 하는 겁니다. 내년도 거를. 2010년, 13년도 해주면 그게 2014년도 걸 지금 하는 거예요. 총회도.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앉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근데 이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첫 번째는 관심이 없고 두 번째는 잊어버려요. 젊은 사람들만 이런 잘해서 텔레뱅킹에서 어떻게 저 누군 다행인데 또 은행에 가기 싫어서 이게 안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만약에 여기 지금 미납자 금액이 되게 보면 한 4억원 정도 금액이 산출되는데 이것이 그러면 없어지는 겁니까? 그대로 안고 하는지? 아니 들어와요 또. 들어와요? 네. 몇 명만 빼놓고 또 들어온다니까요. 들어오는데 타임을 못 맞춰주고 이제 벗어났잖아요. 네. 10월달에 작년 이제 우리로 말하자면 작년이에요. 이제 이 서류로 말하면 그때 들어야 맞는 건데 이게 내년에 들어온다니까요. 12월달에 이제 연말인지 알고 집어넣으면 2014년도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 14년도 계정을 잡고 왜 이게 잡히죠. 넘어가서 들어오니까 그런 단점이 있어서. 그리고 그 회부에 보면은
지역에 있는 거 다 실어주고 또 뭐 동호회 같은 거 산악회 뭐 뭐 다 실어주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또 그걸 낙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잘 생각을 해주세요. 다른 분들 혹시 뭐 어떤 의견 없으신가요? 네. 아,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는 부수를 줄인다는 것보다는 네. SN은 뭐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어디든지 동참해보니 그렇지만 이제 선전도 되고 협회적으로 되는데 그 경질적 한다면 이 광고를 어렵지만은 광고를 확대해가지고 충당하는 방은 필요 없습니다. 이게 광고를. 이게 내가 말씀드린 건 그 800만 원인지 뭐 700만 원인지 모르겠는데 3,600만 원이니까 3,600만 원 400만 원이에요. 1회당 900 정도 900만 원이에요. 900만 원을 이걸 발행을 줄이는 것보다는 먼저 900만 원을 찾아야 되니까요. 광고비를 내든가 아니면 회비를 걷어들이든가 내야 할 돈이요. 안 그러죠. 이것도 이거 말도 지금 3,400 된다니까요. 뒤에 직급 회비는데 안 맞을 뿐이지 악성은 아니잖아요. 그래, 그래. 악성은 아니면은 악성은 아닌데 지금 1,600만 원이 요리되거든요. 이번에 이제 요리 1,600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산도 보면 실제 작년에 예산에 비해서 5천만 원밖에 안 들어왔는데 예산도 지금 거의 8천만 원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입금을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가입금을 잡은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 아니, 이게 가입금이 아니고 뭐냐면요. 동물원이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주 경기하고 예민한 거예요. 그 기수별로 저 학교 회복을 가지고 회민된 사람 숫자를 한번 쉬어보세요. 이 손가락으로 쉬어야 돼. 근데 우리가 모임을 해봐도 그렇잖아요. 만 원 내고 오라 그러면 50명 오는데 2만 원 내고 오라 하면 35명, 3만 원 내라 그러면 15명밖에 안 와요. 그 왜? 왜냐면 리타이어 해가지고 아들한테 돈 받은 사람은 양반이에요. 자기 돈 쓰는 사람 상관이 없고 며느리한테 돈 받아 쓰는 사람도 있고요. 그거는 다 하려고 못 했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이해를 해서 저 내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 부수 줄이는 방법도 했는데 또 안 되더라고요. 또 가다가 안 오면요 또 신문 안 왔다고 연락 오고 전화 통이 불이 나서 다 필요 없어. 이게 이거 만약에 횟수 줄여놓으면 또 그런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김희한 회장 하시는 동안 내가 명예회장으로 남아있는데 참 좀 총동문의 운영이라는 게 그래도 사업 웬만큼 돼서 잘 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관심을 가져주면 이게 쉬워요. 그런데 잘 된 사람은 거꾸로 또 기피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내가 봐도 참여하는 사람만 계속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좀 찾고 찾아다니고 또 어렵다 그러면 또 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는 줄이는 방법하고 또 돈을 마련하는 방법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해보세요. 네, 하여튼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해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잠깐 거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부분적으로 기술을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20회 이상 되시는 선배님들한테는 발송하는 걸 하고 그런 기준을 갖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발송 비용 자체 상당히 절감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시면은 왜냐하면 여기도 우편료 자체가 우편료 1,800만 원 예예 그러니까 우편료 자체가 상당히 이 많은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제는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물론 SNS 좋고 컴퓨터도 다 좋은데 분량 자체가 산학교 수량하고 총동문회 수량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시대 흐름이 있어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SNS를 술자인데 이런 뭐 많은 선배님들 다루고 많이 하시지만은 그래도 거의 21회 이상 되시는 분들은 동문들은 다 하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통계적으로 이게 이제 사실 이제 파일을 날리다 보면은 그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나 아니면 이메일이나
이런 수단으로 활용이 된다 그러면은 시간이나 모든 것도 절감되면서 아유, 얼마나 좋아요. 이메일이 다 있어서 가기로. 그런데 이제 그 위에 선배님들은 그걸 전혀 열어보거나 방법을 모르시기 때문에 받아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 중이라고. 그거 말씀 중에 적었는데 제가 볼 때는 저 등산이나 이런 데는 오란 고지 공지 사항만 하면 되지만은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대학교 다 보면 이게 동참해 보라고 하면 이게 그 저 자료가 있잖아요. 집에 참으니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SNS 한번 통으로 집에 가서 매일 컴퓨터를 열어보세요. 동물의 홈페이지에 몇 명이 들어오는가? 안 들어와요. 사학 등반대고 몇 명이나 들어와요. 그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선배님들한테는 무조건 발송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오는 사람들 충분히 이메일, 자기 이메일이 동물의 메일도 있고 자기 개인 이메일도 있고 여러 가지 메일이 서너 가지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 자기가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만큼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네. 왜 안 하시냐는 얘기죠. 네, 내 얘기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신문을 봅니다. 에? 그래서 집에 신문을 안 보냐고요. 학교 다닐 때는 선생하고 교수가 우리 가르쳐줬어요. 지금은 누가 교육을 시킵니까? 종이신문이 우리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신문을 한 달 읽으면 그걸 책이 20권이에요. 거짓말 아닙니다. 보세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난 신문 두 개를 아침에 보고 나오는데 그게 세상 돌아가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SNS는 후속품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걸 주로 간다고 그러면 지금 얘기한 대로 어느 부분까지만 가고 학교에서 아니 저 동문의 사무실에서 잘해서 그냥 옮겨주면 되는데 어느 기수까지만 보내고 어느 기수 안 보내주면 그게 그 사람들이 또 받으려지. 아니 혹시 저기 봐 반송되는 건 어느 정도 됩니까? 반송은 많이 줄었어요. 왜 그러냐면 반송 이런 게 있어요. 주소를 옮기고 빨리 일로 옮겨줘야 되는데 전화 걸면 그때서 아이고 얘기 못했구나. 왜? 돈으로 관계 안 되니까 빨리 연락 안 하는 거예요. 돈이 연결돼봐야 바로 연락 오고 갔지. 그래서 자꾸 찾아서 반송되는 건 캔슬되고 그 다음에 안 보내요. 그래서 그런 반송되고 다시 적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실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요. 내가 다 과정을 갔다 왔다니까요. 인쇄하는 과정도 갔다 왔고 편집도 저기 마지막 편집을 반드시 내가 해서 보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 아주머니들 붙이는 데도 갔었고 또 우체국도 내가 쫓아가 봤다니까요. 근데 돌아오는 거는 지금은 극소수예요. 얼마 안 돼요. 학교 졸업하면은 앨범에 주소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어요. 개인정보 보고라고 해서 없잖아요. 목욕시 해봤으니까 애로사항 알지? 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동문회가 힘든 거예요. 왜? 그 사람들한테 주소 회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다 차단해서 안 들어와니까 30주년이 돼야 그때서 행성에서 100여 명 모이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당장 되는 게 아니니까 금년 아니 내년 1년 고민을 해 보세요. 그러면 좋은 방법 나오겠죠. 경비가 내려갈 일은 없고 횟수를 줄인다든가 돈을 저기 더 저기. 뭐 광고비를 받아든다 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근데 전적으로 그 SNS한테 우주오는 부분은 불량상으로 그 많아서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선거는 것도 아니고 16년이나 가는데 아니 그러니까 SNS란 표현 아까 조금 자, 그, 한, 자, 아 잠깐만요 표현을 정리하면 이메일을 하십니다. 제가 합성을 전원 다 했었거든요. 네. 제가 잘랐습니다. 제 위에 선배 기수까지만 보내고 제 아래 기수, 지 동기부터는 보내지 말라.
비용 그 관계 지금 제동하고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고 똑같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떤 그 폐단이 좀 있어요. 야 이거 보내주다가 왜 안 보내주십니까 하면 그 항의하는 분들이 있고 아마도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좀 문제가 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홍보가 된 거죠. 아 이만저만해서 이제 뭐 SNS 내지는 이제 뭐 그 산악회 카페에 들어와서 보면 충분히 볼 수가 있으니까 페이지도 대폭 줄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 그런 폐단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성공 회보 동물 회보는 조금 차원이 틀려요 이거는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제동아우님이 얘기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이제 아래 그 후배님들은 이제 좀 익숙하신 분들은 이거 왜 이거 왜 보내냐 이런 말씀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이제 파악을 해 보니까 어떤 이제 분들이 이런 그 투정거린 그 말이 아 그거 말이지 그 동물 회보 오는 거는 참 잘 보고 있는데 그 매번 그거 뭐 회비내라고 막 그냥 날라와가지고 귀찮아가지고 평생 회비 아 귀찮아서 안 됐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아, 어떻게 지로용지? 네? 아 지로용지 알려니까 자꾸 가는 거지. 아니 냈든 안 냈든 계속 가거든요 그게. 아니 이제 내면 안 가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 바뀌었어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아이고 귀찮아서라도 나는 동물에 참여 잘 안 해요. 전에는 용지를 자르지 못해서 그랬는데 이제 잘라서 된 사람 안 가잖아요. 큰 열내 된 사람 그래서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또 다시 무언의 압력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동물에 참여해서 수입으로 봤을 적에는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어제 문영의 묘를 우리가 향후에 좋은 방향으로 찾아보면은 해결책이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뭐 내년도 사업에서 이걸 갖다가 지출을 뭐 없애다 결의하기는 조금 네, 좀 아니, 어려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죠. 생각은 다 다르고 아이디어는 다 각자 내는 게 그 좋은 방법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왜냐면 그래서 지금 IT 업계에서 서른 살이 넘으면 공을 취급하잖아요. 선배 취급을 안 해. 왜냐면 20대래야 도전한다는 게 자꾸 개발하고 있었으니까 내년에 하시면서 네네. 이런 거를 해보세요. 뭐 아주 없이는 것도 아니고 뭐 달을 뭐 한 달 넘어가는 거 두 달 넘어가는 게 넘어가서 이렇게 3회로 가야 줄인다 그러면은 그런 것도 내가 볼 때는 괜찮은 것도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아까 얘기했죠. 그 이메일이나 이거 갖고 안 돼요. 줄인다서 어차피 지면으로 익숙해져서 지면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기록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내년에 잘 연구를 해보면 또 개선방안이 나올 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권은 원하는 대로 가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입니다. 뭐 말씀하고 싶으신 말씀 해주세요. 없으면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회의를 선물했습니다. 그 지난 2년 동안 참 부모님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이제 일찍 있으면은 김희한 김희원 회장이 22대 회장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저에게 보내줬던 사랑, 애정, 모든 에너지를 이제 김희원 회장에게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2013년 제4차 운영회의를 회의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를 지금 민원이 22명인데 우리가 받은 거기 저 그날 지금
모시고 이루시면서 좋은 희망과 꿈이 이루어지시기를 여러분 다 함께 기원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시작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오직 이 시간만 즐겁게 살면 됩니다. 우리 모두 즐거움을 위하여.